이제 김동욱 선수는 그렇죠. 이제 에미 선수를 봉쇄하면서 예. 수비 측면을 갖고 있지만 공격에서 한 방씩 해주는 그런 공격으로 팀의 어떤 신호 효과를 두 배로 좀 넣어주고 있죠. 예. 4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전주 KCC 공격. 에미. 자, 역시 더블팀이 붙어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왼쪽 코너. 샷클럭은 4초입니다. 3초. 김효모 무리하게 던져봤습니다만 역시 3대 수비를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헨슨 더블팀 오든지 아니면 지금 지기 선수가 완전데 코너보다는 아무래도 타이라든지 좀 가까운 데 볼이 나가면서 예. 좀 더 유기적인 플레이가 좀 캐시가 나와야 돼요. 예. 조 잭슨. 잭슨 정면. 파스 연결을 해줬고요. 문태종. 샷클락 8초. 7초. 문태종.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자, 결국은 오리온은 계속적으로 하승 선수가 맨투맨 나왔을 때 이승인 선수를 데리고 피킹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려는 것이 예. 오늘 가장 잘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태풍 오른쪽 신명호 패스 연결 하승진의 골 밑에서 득점 성공. 그렇죠. 저 자리가 바로 이제 하승진 선수의 위력적인 자리인데 예. 이승인 선수가 파울 4개이기 때문에 말이죠. 확실하게 밀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빠져나와 있는 문태종 좌중반에서 최준수 정면 이승현이 김동욱에 연결해줬고 잭슨 올라갑니다. 잭슨의 슛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참 어려운 슛인데요. 역시 예. 수비가 이제 옆에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도 정확하네요. 70대 66 넉점 차에서 전태풍 선수를 막아서기 위해서 나왔던 김동욱 선수의 반칙. 자, 오늘 전태풍 선수도 1쿼터의 대단한 활약 이후에 2, 3쿼터 득점이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11득점. 그렇죠. 좀 더 득점 가늠이 돼줘야 되죠. 네. 전태풍 왼쪽에서 빠져나와 있는 김효범 제쳐냅니다. 정면 신명호에게 신명호 돌파. 신명호 뛰어넣습니다만 상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에 전태풍, 김효범, 신명호 선수가 있는데 하승진 선수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네. 아, 지금 신명호 선수가 왼쪽 그 팔 쪽을 만지고 있는데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신명호 선수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자, 발이 이제 올라가면서 떨어질 때 이제 손이 팔꿈치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서 통증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슛을 던졌고 지금 착지하는 장면은 화면에 잡히진 않았는데 다른 각도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왼쪽 팔 쪽에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신명호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전히 팔을 부여잡고 있어요. 네, 팔을 피지를 못하고 좀 구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김명호 선수로 교체가 됐네요. 예. 자, 신명호 선수 나갈 때까지 14득점. 2리번 3어시스트 오늘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나가는데 예. 자 이러면 이제 잭슨 선수로 가는 게 누가 맡을지도 또 관건이 되겠는데요. 자 김민구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자유투를 대신 던졌습니다. 1구 성공. 스코어는 70대 67 석점차. 신명호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 이승현이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자 주먹을 들어보이면서 패턴을 지시하고 있는 조 잭슨. 네, 결국은 잭슨 선수와 전태풍 선수의 맞대결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최진수 오른쪽 이승현 김동욱 크로스오버 두 차례 이후에 자 이제 킥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리온은 빠른 트랜지션의 속공 아니면 세트 오펜스에서는 하진 선수를 맡고 있는 이승현 선수와의 어떤 2대1 플레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투맨 게임인데 여기에서 KC가 수비 해법을 찾으면서 틀어 막느냐 오리온이 여기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가느냐 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잭슨 빼줬고 다시 한번 김동욱 서점 골바 골 밑에서 하승진 리바운드 던톡 빠져나온다고 조 잭슨이 잡아냈습니다. 아, 정말 작은 곳이 좀 맵네요. 수진영 치는 플레이 잭슨 올라갈 때 살려내나요. 그러나 고향 오리온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에밋이 따라갔었는데. 자, 두 팀 모두 오늘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예. 그만큼 투지와 열정, 집중력 대단한데요. 자, 이 작은 순간에도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 선수들인데요. 역시 챔프전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대 67 석점차 리드를 안고 있는 고양 오리온. 아, 신명호 선수는 아직도 좀 통증이 있어 보이는데요. 순간적으로 아마 그래 발이 올라가고 그 언바란스 상황에서 몸이 좀 떨어지면 말이죠. 예. 팔이 신체적으로 발이 올라가면 손이 신체적으로 보호하려고 손이 닿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많은 부상을 입어요. 예. 굉장히 이거 길게까지 가죠. 요렇게 가도 상관없어. 스크린을 버텨줘야지 치고 나올 때 파울이 나온다고. 요 스크린 포 좀 컵 앤덴. 그리고 요게 안 되면은 진수 들어가고 승현이가 빨리 커버가 되더라고. 자, 7분 30초가 남아있는 시점 고양오리온이 석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구일승 감독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에 빠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가지 지금 뭐 7분 30초에 지금 KCC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2, 3차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내용이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리온 입장에서 이런 계속 그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선수들이 이제 여기서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정면 최진수 신도신 2회 립 앞으로 다가갑니다. 골리 레이업 시도 3대 반칙만 얻어냈습니다. 자이트 투샷. 자, 김용호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역시 최진수 선수가 신장도 크고 스텝이 길기 때문에 예. 골 밑으로 가져가면서 김용호 선수의 파워를 잘 얻어냈네요. 예. 자, 골 밑으로 파고들었던 최진수 선수의 과감한 돌파 시도에 전주 KCC는 반칙을 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투샷을 얻어낸 최진수 선수입니다. 자이언트 리그 성공. 자, 이곳 고양신대체육관 상당히 뜨거워져 있고 응원을 할 때마다 저희 중계석도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튕겨져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넉점 차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71대 67. 전태포, 에밋. 팔에서. 자, 승진과 김동호 앞에 두고 돌파 시도. 승진 선수 미치셨는데요. 자, 오늘 캐시가 오늘 그래도 잘하는 것은 터마바가 오늘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 4쿼터에 이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잭슨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후에 파스 연결. 김동호 오른쪽 직접 한다. 살짝 빼줄 때 가로채기. 전주 KCC 4대 3입니다. 김민구 하승진에게 볼을 야, 놓쳤습니다. 놓치네요. 잭슨 앞쪽으로 패스 연결. 골밑 오호 들어가지 않고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 쉬운 걸 못 넣고 네. 어려운 걸 넣네요. 오히려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 행운의 슛이 나왔어요. 자, 리버스 레이업. 아, 이후에 하승진 선수는 골 밑에서 또 다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73대 69. 넉점 차입니다. 조잭슨. 김동호 레이업 시도. 전주 KCC 반칙.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준승현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승진 선수를 이승현 선수가 맡다 보니까 피켓을 할 때 전혀 뭐 해치 수비나 스위치 수비나 뭐 여러 가지 수비가 좀 전혀 안 되고 무방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동호 선수나 잭슨 선수나 피켓을 가능한 선수는 누구나 그냥 뭐 골밑슛이나 패스나 예. 김동호의 멋진 득점까지 끝까지 달려들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잭슨과 특히 이제 김동호 선수가 피켓놀을 많이 해주면서
상대의 피켓롤 하승진 수비의 약점을 그대로 여지없이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예. 농구의 마법사와 코트의 마왕이 공존하는데요. 응원 문구에는 김동호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 차이가 6점 차로 벌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캐시는 더 벌어지면 안 돼요. 예. 자, 이승현 선수가 파울 4개 아직 6분 남았기 때문에 잠깐 쳐주는 것도 굉장한 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자, 전주 KCC의 신명호 선수가 괜찮은가 봅니다. 일단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네요. 네. 하승진. 자, 뒤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던 장재석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장재석 선수도 파울이 지금 이제 4개의 파울 트러블 들어가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승현. 그러니까 높이는 장재석 넷. 장재석 선수 확실히 높아요. 예. 근데 이제 파워에 있어서는 역시 확실히 이승현 선수가 좋기 때문에 뭐 아마 하승진 선수는 오히려 장재석 선수를 더 편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태풍 석점 실패. 리바운드 에밋. 상대 반칙만 얻어냅니다. 네, 이 에밋 선수 위치는 굉장히 좋았죠. 예. 오늘 경기 17득점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는 사실 에밋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데 에밋의 활용도는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75대 69, 6점 차. 자, 이승희 선수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금 네, 6점 차인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도망가야 되는 오리온 수입증이란 말이에요. 네. 에밋의 득점 6점 차 좁혀집니다. 지금 확실한 캐시 루트는 에밋과 하승진밖에 없기 때문에 이승희 선수가 조금만 버텨주면 에밋 선수에 대한 수비 공전 해부 수비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조재승 볼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정면에서 왼쪽 최진수에게 연결. 최진수, 이승현. 엉덩이를 툭 빼면서 슛모션을 시도해봤었는데 자, 지금 푸싱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하승진 선수도 파울 이제 4개째 들어갔어요. 네. 전주 KCC에서는 신명호 선수와 함께 하승진 선수가 개인 반칙 4개째 기록하게 됩니다. 뭐 김동호, 장재석, 이승현, 하승진 뭐 절대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하나만이라도 나가도 팀에 미친 영향이 클 거예요. 그렇죠. 바깥쪽에서 이승현 석점 실패. 리바운드 다툼. 전태풍이 볼을 잡아냈습니다. 왼쪽 연결 레이업 TBC도 하승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 터치는 고행오리온 쪽에 전주 KCC 볼을 선언했었는데 네, 위에는 확실히 하승진 선수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볼을 잡아요. 하지만 볼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자 보시면 위에서는 터치가 있었죠. 하지만 밑에 내려와서는 하승진 선수가 불리해요. 네. 자, 그러나 공격 기회 에밋입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스코어 75대 73 2점 차. 달아날 듯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 조 잭슨. 잭슨 빠르게 방향을 틀면서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자, 지금 신명호 선수가 파울 아웃 됩니다. 자, 이 수비수 하나 오늘 3점 4개에 14득점을 기록을 해줬는데 아쉽게 지금 나가고 있네요. 예. 자, 본인의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3점 슛도 성공시키고 나갔는데요. 조 잭슨 다가가면서 던져봅니다만 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77대 73. 전태풍. 자, 템포를 자신이 직접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슛까지 던져봤습니다. 득점은 실패. 그러니까 지금 KCC는 안 들어갔을 때 하승진 선수만 골밑 있고 리바운드 가담이 전혀 없어요. 조 잭슨 레이업 들어갑니다. 79대 73. 점 차이는 6점 차 다시 벌어집니다. 자, 역시 뭐 계속해서 투맨 게임에 이은 그런 득점이 오리온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역시 자신이 직접 해결을 했던 조 잭슨인데요. 중요한 순간에는 역시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79-73. 자, 여기서 케이스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돼요. 예. 슈퍼스타의 기다림. 자, 원 팬들의 이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조 잭슨인데요. 자, 지금 뭐 이 고양 실내 체육관 홈 팬들 3연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 좋아요. 현재 분위기 6점으로 뭐 타이견을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리바운드 시간 가지 않아 뺏던데 알겠죠? 자, 자,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야. 승진이, 승진이. 그래, 그래. 시켜, 어, 없어지고. 알겠어, 스크린 올려줘. 움직이라, 알겠어. 안 그러면 백스크린 걸로 줘가지고. 자, 양팀 감독들이 작전 타임 이후에 코트로 선수들을 내보냅니다. 과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자, 중요한 건 지금 전주 KCC의 공격과 수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하성민 선수와 에미 선수의 득점이라든지 지금 중요하게 나와야 되지만, 예. 역시 이제 한 4분 이제 승부처에 들어왔기 때문에 리바운드 하나, 뭐 자유투 하나, 뭐 실책 하나. 굉장히 아, 이번에도 이승현 선수의 여유, 그 정말 재치 있는 플레이였어요. 김동근의 사업점 길었고 리바운드. 자, 중요할 때 터치는 고양 오리온 쪽이었군요. 전주 KCC 볼입니다. 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역시 그 이승현 선수가 힘을 떴다가 뚝 뺐을 때 하승진 선수가 지금 넘어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예. 전태풍 에밋. 지금 왼쪽에 있는 에밋. 에밋. 지금 두 명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더블팀이 붙어있고 왼쪽에서 골터치는 문태종 선수였습니다. 에밋 선수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2, 3차전보다는 경기 내용이 좋아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니까 또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이럴 때일수록 또 냉정을 찾아서 더블팀 오브지는 ATS가 나가줘야 돼요. 예. 에밋 던졌습니다. 정확합니다. 림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이런 슛은 이런 슛은 잡자마자 좋죠. 예. 점 차이는 넉점 차 79-75. 3분 45초 남았습니다. 조 잭슨 좌우입니다. 오늘 에밋 23득점에 6개 리바운드. 왼쪽에서 오른쪽 내줬고 최진수. 샤클락은 5초입니다. 김동욱. 어, 헬드볼이 선언이 됐어요. 자, 지금 볼 소유권이 어딘지가 중요할 텐데요. 예. 자, 오리온, 오리온의 공이군요. 이제 예. 2초밖에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시간 샤클락 2초. 아로바스. 다시 받자마자 올라갑니다. 점프슛 실패. 리바운드는 김효범. MC 볼을 갖고 올라가는데요. 높점 차이를 좁혀낼 수 있을지. 에밋. 최준수가 앞에 있습니다. 타이밍을 뺏어먹고 득점 성공. 지금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에밋에서 예.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중요할 때는요. 79-77 두점 차. 조 잭슨 크로스오버 빠져나와 있고요. 이승현. 아, 공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반칙. 전태풍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잭슨 선수와 모든 선수들이 이제 투맥 게임을 하면서 미스 매치가 났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포스트에 약점들이 계속 오리온이 골팁을 하면서 팔을 얻어내고 있는데요. 전태풍 선수도 개인 반칙 4개치가 됐고요. 자, 전주 KCC 현재 팀 반칙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투 문태종 1구로 실패. 아, 중요한 자유투인데요. 네. 사실 이 챔프전 들어오면서 정규 시즌보다 자유투 성공률이 높아졌던 고양 오리온이었었는데, 자, 중요한 순간에 문태종이 한 개를 놓쳤어요. 80-77입니다. 석점차
고양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챔피언 결정전 4차전. 에밋 부드럽게 돌아설 때 상대방치. 자, 하승준과 에밋의 집중된 피켓널 공격인데 이럴 때 동료 선수들이 움직임 좋아야 돼요.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김동욱 선수가 5 아웃이에요. 자, 지금 김동욱 선수 아웃인데요. 파울 아웃. 본인은 지금 이 판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김동욱 선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 코트 위에 있는 심판 쪽을 노려봤던 김동욱 선수인데 여기서 돌아설 때 김동욱 선수의 반칙을 지적했는데요. 아,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 표정을 지금 짓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김동욱 선수가 뭐 각도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오늘 특히 김동욱 선수가 경기를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코트에 없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예. 자, 두 점 차의 상황에서 에미스 자유투 성공하면서 한 점 차로 좁혀집니다. 김동욱 선수 오늘 16득점에 리바운드 7개를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조엘 잭슨입니다. 잭슨 흔들고 그대로 점프슛 정확하게 링을 통과합니다. 아, 저러면 KCC 입장에서는 수비할 방법이 없죠. 예. 네, 잭슨 선수가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82대 79. 에밋, 에밋 돌파. 에밋 올려놓습니다. 에밋의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승현 감독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수비를 방조하는 부분이거든요. 피켓놀에 대해서. 예. 자, 다시 한 점 차이에서 조 잭슨. 잭슨, 잭슨 돌파. 잭슨 올려놓을 때 상대방치. 자, 지금은 전태풍 선수의 반칙을 지적했는데요. 전태풍 선수도 파울 아웃됩니다. 자, 이게 전태풍과 잭슨의 어떤 맞대결. 야, 여기서 전태풍 선수가 또 아쉽게도 나가게 되네요. 자, 오늘 11득점을 올려주고 특히나 초반에 활약이 괜찮았던 전태풍 선수였는데 그렇습니다. 1쿼터 이후에 2, 3, 4쿼터 중요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개인적으로요. 예. 자, 그러면서 김태술이 대신 투입이 되어 있는 전주 KCC. 1분 54초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한 점차. 자, 지금 틀어졌네요. 네, 자유투가 오늘 두 팀 모두 썩 좋지 않아요. 예. 자, 잭슨 선수가 지금 자유투 못 넣었지만 오늘 19득점에 5리바운드에 7어시스트 2개의 스틸. 정말 팔방미인의 어떤 활약인데요. 예. 잭슨 들어갔습니다. 83대 81. 안드레 에밋. 에밋 빠져나옵니다. 에밋, 에밋 골 밑에서 리바운드. 골 볼륨. 자, 지금 두 점의 리드를 일단 지켜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리온의 득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의 시점이 됐죠. 잭슨 오른쪽 내줬고 최진수 빼줍니다. 장재석, 문태종. 스크린밖에 오른쪽 이동. 빠져나갈 때 반칙 선언됩니다. 아, 이럴 때 하승진 선수의 5반칙이에요. 하승진 선수가 나가는 군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너무 처지면 계속 이제 오늘 시종일관 이거에 오리온에 당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승균 감독이 피켓널할 때 좀 올라서 막아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죠? 그전보다 좀 올라서 막아주다 보니까 하승진 선수가 아무래도 스피드에 높이는 있지만 약하단 말이에요, 스텝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울이 나오고 말았는데, 자, 이 부분이 KCC로서는 결정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전주 KCC에서 신명호, 전태풍에 이어서 하승진까지 파울 아웃 됐습니다. 자, 주요 멤버가 벤치로 물러나게 된 상황. 남아있는 시간이 1분 22초. 특히나 점수 차이가 2점 차 박빙이기 때문에 추승규 감독의
머릿속과 가슴속은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유투 성공 권태종 84-81. 글쎄요, 이제 동료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봐야 되는 이 세 명의 선수들인데 문태종 성공. 1분 20초 남았습니다. 넉점차 에밋. 자, 지금 두 명이 붙어있는데 반대쪽으로 연결했고 골 밑에서 슛 시도만 막힙니다. 글쎄요, 좀 아쉽죠. 자, 승리를 거의 했다라고 느껴지는 고향 신랭철권의 홈페이드 응원인데요. 시간 다 쓰겠죠, 오리온이요. 잭슨 정면에서 왼쪽 최진수가 뛰어오릅니다. 터틀! 최진수의 석점포! 자, 이 최진수의 이 석점포는요, 글쎄요, 이 시리즈 향방에 오늘 뭐 승리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알게 된다면 오리온의 정말 분위기가 말이죠. 예.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겠는데요. 석점이 터지는 순간 전주 KCC 선수들의 고개를 떨구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남은 시간 40여 초, 점수가 7점 차로 벌어진 고양 실내체육관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터졌거든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잭슨 선수의 피켓롤에 이은 수비수들이 안에 몰리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또 최준석이 연기를 했는데, 예. 아, 하승민 선수가 굉장히 교란하는 모습인데요. 보고 싶지 않았겠죠. 예. 아, 주요 멤버들이 빠지게 된 전주 KCC인데 남은 시간 47.2초에서 이 점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전주 KCC도 많은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고요. 7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을 가장 빨리 하고, 예. 수비를 부커트를 하면서 스틸 뭔가 변화를 확실히 줘서 뭔가를, 예. KCC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주 KCC 원정 팬들과 고향 오리온의 홈 팬들의 표정이 극과 극 상반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원정 팬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아플까요? 저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다운돼 있는 모습인데요. 예. 자, 지금 경기를 지켜보면서도 선수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이 팬들이긴 합니다만 낙담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40여 초. 자, 이번 캐시 공격 또 오리온의 수비 하나, 이거 뭐 오늘 승부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예, 김태술, 김민구의 멀리서 석점 시도. 떨어진 공을 리바운드. 자, 그러면 오리온이 점점 더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예. 최진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고 반칙으로 끌었던 김효범 29.9초입니다. 자, 고향 신내체육관에 있는 모든 홈팬들이 기립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리온의 이 팬들 정말 전주 KCC 팬들도 대단하지만, 예. 오리온 팬들도 정말 이곳 고향 신내체육관, 예. 정말 들썩들썩거립니다. 정말 선수들은 지금 표정을 낙담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데 지금 KCC 입장도 4강까지, 예. 정말 그 정규리그 12연승 범위에서 정말 거칠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느 팀이 KCC를 이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아, 또 여기에 또 복병 오리온이 올라오면서 정말 오리온이 정말 그 1라운드 초반에 가파른 연승을 하면서 잘 나가다가 또 해진 선수의 부상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터지를 맞춰주는, 예. 그런 멀리 득점! 그리고 자, 일단은 상대 반칙 얻어낸 상황인데요. 네, 끝까지 해야 돼요. 지금 24초 김지후 선수가 투입되어 있는 전주 KCC. 그럼요. 지금 이제 이거 넣으면 3점 2방이면 되거든요. 예. 물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여기서 뭔가 스틸 한두 개만 나오면 또 몰라요. 90-83. 7점 차 24.4초 남아 있습니다. 좌익투 성공을 했고요.
점수는 6점 차 90대 84. 자, 이제 챔프전 4차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향 오리온 조 잭슨의 레이업 들어갑니다. 야, 이거 뭐 조 잭슨 선수의 스피드에 아무도 뭐 당할 자가 없네요. 그리고 왼쪽에서 스텝백으로 석점 인앤업 골밑 팀인 성공. 10.8초 남아 있습니다. 92대 86. 자,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대로 리버 서크시도 튕김에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득점 2초 1초 버터가 울립니다. 94대 86 챔피언 결정전 4차전도 고향 오리온이 승리를 낚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주 캐시 2, 3차전과는 달리 추승경 감독이 많은 준비를 하면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역시 아쉬운 상황이 되고 특히 이제 하승진과 승경 선수가 오반칙이 아쉬운 상황이 됐고요. 예. 자, 오리온 입장에서는 오늘 3승 1패로 과정하면서 역시 오리온의 뛰는 농구 트랜지션 여기에 이제 그 조 잭슨과 헤인즈 뭐 모든 선수들이 그 추신 감독이 농구하는 어떤 빠른 농구 수비 농구에 정말 최고의 조에 달하면서 오늘 홈에서 2승을 더 챙기네요. 예. 글쎄요, 전주 KCC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준비를 잘 해봤는데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글쎄요, 오늘 2, 3차전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내용은 좀 더 달라지고 좋아졌는데 예. 결국은 오늘도 공인이 마음도 많이 뺏기면서 특히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 조 잭슨 선수나 여타 다른 선수를 통해서 예. 그 하승인 선수가 그 맨투맨을 했을 때 이제 피켓롤 2대2 플레이를 계속 허용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파생되는 공격들로 계속 이제 무너지고 수비가 안 되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5차전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KCC 입장에서는 이제 숙제를 안게 됐어요.